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대종령 그 서품을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품의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서품 그 15장에서 이제 19장까지의 그 내용 전체가요.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한권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이 이제 주가 돼가지고 그 내용의 조선불교 혁신론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15품, 이제 15장, 16, 17, 18, 19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그 수록을 해놨는데 그 조선불교 혁신론 전체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쭉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제 서품을 전체적으로 이제 끝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교의품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의품은 대종경의 두 번째 품이죠. 서품 다음에 이제 교의품입니다. 그래서 서품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서론이죠. 서론요. 대종사님의 언행록을 간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제 그 순서를 이제 그 정산 스승님께서 다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품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곳이 그 서품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가 지향하는 이제 근본 어떤 방향, 그것을 이제 서품에다가 쭉 수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품을 형성해갖고 이제 서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서품은 서론이고 서론이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총론이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교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쭉 이렇게 그 수록을 그 서품에서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교법의 주체를 어디다 대가지고 하시는데 예전의 교법을 그대로 우리가 전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에 쭉 이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을 주체해가지고 이제 이 우리 교단을 지금 이제 이론을 형성해 나가는데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대 법은 하나지만도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법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 원불교가 지향하는 그 관점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의품에서는 이제 뭐를 말씀해 주신가 하면은 원불교 교리의 그 핵심 내용을 이 교의품에다가 이제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품은 이제 서론이고 총론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교의품은 이게 이제 뭔가 본론이에요. 우리 교법의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그 정전으로 말하면은요, 정전과 비교를 하면은 여기는 서품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정전에는 제일 처음 정전 1장이 무엇입니까? 총서편이죠.
이제 정전 제1장의 총서편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서품은 총서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전의 총서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예, 교의편이죠. 정전의 교의편. 그래서 이 교의품이라고 하는 것은 교의편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참 이게 우리가 경전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런 그 전체적인 구상을 모두 다 가지시고 또그 뜻을 이어받은 정산 스승님께서도 이렇게 지금 밝히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의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의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의편, 정전 교의편, 7장으로 되어 있어요. 열흘상장, 그 다음에 사흔장, 사요장, 사막장, 팔조장, 그 다음에 이제 사대강령,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대강령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인생의 여도와 공부의 여도, 6장은요. 인생의 여도와 공부의 여도.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은 이제 그 사흔사요는 인생의 여도죠. 또 공부의 여도는 삼학팔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교의편의 이제 내용과 그 이제 수행편의 내용을 종합을 해가지고 신학문과 수행문의 교리를 종합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지금 딱그 지금 이제 인생의 여도와 공부의 여도 이렇게 이제 딱 밝히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대강령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이 이제 교의편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교의품 오늘 지금 대종경에서 해야 할 하는 이 교의품은 바로 우리 정전에 말하면 비교하면은 교의편의 내용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은행으로 실천하신 내용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수록을 하신 것이 이제 교의편 전체의 내용이다. 교의품 전체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인식을 하고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가야 그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의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교의품 오늘은 드릴 말씀이 이제 1장입니다. 교의품 1장. 그래서 교의품 1장은 이제 뭐를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과거시대의 종교와 미래시대의 종교의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 교의품 1장은요. 교의품 1장은요. 이제 이게 미래의 종교, 종교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종교는 어째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혀준다 이 말이죠. 글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미래의 종교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미래의 종교는 이런 종교다 하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왜안 되는가 하면요. 항상 뭐가 따라야 되는가 하면요. 비교를 해줘야 돼요. 비교 고찰이라 그러죠. 비교 고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정체성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그와 같은 이제 것이기 때문에 비교 고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종교들은 이랬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설립할 종교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종교를 나는 지향해 나가겠다 하는 그 포부와 경륜을 제대로 밝혀주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교의품 1장.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릴 교의품 1장의 내용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전체적 대의를 먼저 제가 이제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종교와 비교 고찰 한다 그랬거든요. 지난 종교. 지난 종교와 이제 비교 고찰을 하는데 이제 지난 종교와 어떻게 이제 비교 고찰을 하는가 하면요. 과거의 종교는 어쨌는가 하면요. 이제 이게 과거의 이제 지난 종교는요. 이제 공간적 한계.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예전에는 과거 선천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막힌 시대죠. 열려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막혀있는 시대 아닙니까? 막혀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공간적 한계를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시대는요. 그리고 또 지금도 시대가 말입니다. 이거 공간적 한계가 예, 제한된 그런 종교였고, 과거의 종교는. 그 다음에요, 시간적 한계예요. 이것도 지금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대가 엄청 변한다 그랬죠? 변해가지고, 뭔가 하면요, 사람이 하여간 100세 시대가 되면은 몇번 변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4번 내지 5번을 변화를 해야지 그 시대에 맞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과거의 지난번 자기가 젊을 때 했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그게 뒤떨어진 사람이 된다. 제가 그랬죠? 꼰대가 된다. 그게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농경사회는 몇천 년 걸린다 그랬죠? 산업사회는 얼마 걸린다 그랬습니까? 300년 그랬죠? 지금 지질경보사회는 몇 년입니까? 30년 그랬죠? 지금 이제 앞으로 오는 시 지금 그렇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15년이라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알파 세대가 지금 겪어야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은 15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15년 만에, 20년, 30년 만에 나의 마인드와 이것을 바꾸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그 시대에 적응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시간적 한계를 지금은 이제 더 급속하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은요, 뒤떨어진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적 한계가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서품, 이제 교의품 1장에서 지금 이제 밝히고 이제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시면서 참이 대종사님께서 서품 1, 교의품 1장에서요, 이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보면요, 의학에다가 비교를 하세요. 의학. 의학에다가 비교를 하시면서 그 내용이 이제 지금 교포 1장에 지금 나옵니다. 의학에 비교를 하시면서, 어때, 의학에, 같은 의학 가운데, 의학이죠? 같은 의학 가운데도 의학. 그런 게, 내가 이게 지금 경상도 발음이라서 의학. 예. 의학. 예. 그럼 같은 의학 가운데도 전문 분야가 있다. 그러셨죠? 그거 괜찮습니까? 교품 1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면요. 그건 그게 의학의, 의학이죠. 의학의 전문 분야. 요새 지금 우리 올라오네. 이제 새로 카톡방이 하나 생겼어요. 카톡방이. 그런데 이제 전에는 이제 요 지금 저 올라온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만 서로 이제 소통하는 카톡방을 만들었지만, 어젠가 그제 며칠 전에 이제 새로운 팀들이 딱 들어가지고요. 집에서 이제 퇴임하고
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분들까지 싹 다 집어넣어 갖고 카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연방 찡찡찡찡. 아따 오는데 이게 저 엄청 많잖아요. 200명 막 아마 200명까지는 안 되려나. 아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올랐는데 보니까는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요통을 낫는 법. 병원 안 가도 요통이 낫는데요. 내가 지금 다 보도 못했어요.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강의 지금 해야 되니까. 이제 언제 이제 한번 보긴 보려고 그래요. 저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막, 그게 지금은 이게 지금 엄청 이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 지금 그 전문의가 자기가 엄청 아팠답니다. 정성근 교수라고요. 엄청 아팠는데 허리가 아주 이제 기자가 아주 짱짱한 것 같이 보인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많이 자기만치 아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 오지 말아라. 이제 결론은 병원 가지 말고 그 지금 요통을 낫는 법을 쭉 지금 저 그 좀 이제 얘기를 앞으로 해놨는데 제가 아직 이제 다 못 봤어요. 뒤에 이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다니까요. 사람 그 의사 중에서도요. 그런데 이 의학을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이 당시에 말씀을 하셨다 대종사님께서. 이때는요, 지금은요, 전문의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활성화되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전문의가 아니면은요, 이제 모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예도 지금 많이 제가 강의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학의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대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전문 분야가 양이, 특히 양이, 한의는요, 종합적이죠? 한의는 종합적 아닙니까? 근데 양의는 전문적이죠? 이 분야, 이 분야. 그래서 전문의 있죠? 전문의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전문의 제도를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요, 이제 졸업하고 지금 저 가서 전문의 제도 병원에서 연수하잖아요? 그 연수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떤 분야를 전공할 것인가가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잘못하면은 또 시대를 보고 전문의를 선택해야지 시대의 상황에 어긋나게 전문의를 선택한 사람은 어찌 됩니까? 지금 고생하고 있죠. 엄청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양의는요 더 전문화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미리 이미 예견하셨다 이 말이죠. 예견을 하셔가지고 이 의학의 전문의 분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과거 말이죠. 지난 시대에 종교들이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피력을 지금 서품, 교육품 1장에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교육품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요. 어디다가 동양은 세 종교가 있죠? 예, 유불선 삼교 아닙니까? 이걸 이제 예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유불선 삼교. 첫째, 불교. 자, 불교. 불교의 주체는 뭐라고 그 교육품 1장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불교의 주체는요. 불교는요. 우주 만유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는다. 우주 만유
형상 없는 것이 주체가 돼서 설립된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요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형성된 것이 불교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지금 교육품 1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주체 삼아 가지고 뭐를 밝히신 것만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험의 이치를 가르쳐요. 생멸 없는 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았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그 진리의 세계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깨달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진리의 세계를 세부적으로 지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시고 거기다 뭔가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분석을 하시는데 불교는 뭔가 하면요. 형상 없는 자리를 주체했어요. 자, 형상 없는 자리는 뭔 자리라 그럽니까? 이런상이에요. 어, 그러면은 뭐 그거는 뭐 당연하죠. 이런 자, 형상 없는 자리. 허공 그걸 뭐라 그런가 뭐 대자리. 그러죠? 대자리. 대자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요. 이게 사람을 하나 딱 보는데도요. 소자리로 보느냐? 대자리로 보느냐? 여러분들 저를 뭔 자리로 봅니까? 대자리로. 아, 저한테 잘 빌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는요. 이 모습은 소자리 아닙니까? 이거 다 어울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다 어울려 갖고 있는 것이 진리의 당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불교는 뭐가 주체가 돼 갖고 있는가 하면 대자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대자리는 뭐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형상 없는 자리. 형상 없는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가 지향하는 주체는 이 대자리에 주체돼 가지고 형상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의 없는 자리에서 볼 때는 뭐 어떻게 됩니까? 형상 없는 자리는 생멸이 없는 거예요. 생멸이 없어요. 자, 우리가 생 나고 멸 죽고 그러잖아요. 없어지고 나고 없어지고 나고 없어지고 지금도 우주가 다 변하는 것도 생멸로 변하지요. 났다가 없어졌다가 났다가 없어졌다가 다 안 그럽니까? 영원 불멸한 것은 없잖아요. 영원 불멸한 자리는 뭔 자리라 그런가 하면 그걸 일러서 뭔가 하면 대자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 없는 도 이 자리를 우리가 깨달아 갖고 알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생멸에 어떻게 됩니까? 끌리지 않는 거예요. 생멸에 끌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대자리를 우리가 말이죠. 이 생멸 없는 도를 확실하게 알면은요. 생과 멸에 끌리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생멸에 끌려서 합니다. 아니 뭐가 생기면은 좋고 없어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다 서운하고 다 그거 안 좋고 안 그럽니까? 그게 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나고 죽고 하는 것만 생멸이 아닙니다요. 나한테 있고 없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것도 생멸이죠. 모든 것이 생멸 아닙니까?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가야 되지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도 진리의 세계를 볼 때는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생멸에 끌리지 않겠죠? 생멸에 끌리죠. 그 생멸에 끌리지 않는 것은 대자리에다가 중심을 두고 모든 것을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생멸 없는 놈만 불교에서 밝힌 것이 아니라 또 뭐를 밝히는가 하면요, 인과보응을 밝히는 거예요. 인과보응. 이게 지금 불교의 핵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생멸 없기만 합니까? 뭐로 변합니까? 인과로 변하죠. 인과로 변하는 거예요. 인을 지으면 반드시 칼을 받는다. 과를 지으면 또 인이 또 지금 따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항상 인과보응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체가 되고 이건 뭐가 됩니까? 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밝혔다 이 말이죠. 이 이치를 밝혔다. 그런데 불교가 밝히는 그 주체는 뭔가 하면요,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자리다 이 말이죠. 여기다가 주체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주체를 삼아서 뭐라고 이제 마지막에 그 서품, 아 이제 교리품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전미개오. 이뭔 말입니까? 전미개오. 미한 것을 궁궐려 가지고 미한 거 궁궐려 가지고 왜 내가 개오를 하면서 개성을 썼어요? 개오. 예, 오. 깨달음을 연다. 깨달음을 연다. 그래서 불교는 뭐라 그럽니까? 통한다 그러죠? 도통한다 그러죠? 조통한다. 깨닫는다 그러죠? 거기서 전미개오다. 미함을 궁궐려 가지고 깨달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깨달음을 열어가는 그런 방법을 밝혀주신 것이 불교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서품 일장에서 이제 이 지금 이제 불교의 정의를 이렇게 이제 내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교는 뭔가 하면요, 이 대자리에다가 이제 줄을 두가지고 이제 형성된 그런 그 종교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제 서품 1장에서 처음에 저 교육품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육아. 육아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육아의 주체는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유교 하는데 지금 그동안 이제 잘 몰랐는데 지금 교의품 그 일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요, 이제 육아를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는 어떤 뭐를 밝히는가 하면요, 우주 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어.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어. 우주 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어.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형상 있는 것을. 자, 불교하고는 완전히 지금 좀 다르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았다 그랬죠. 근데 유교는 뭔가 하면요, 똑같은 이제 과거 선천 시대의 종교예요. 종교지만도 유교는 뭔가 하면 우주 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어요. 자, 있는 것을 주체 삼았다. 이게 이제 주체 삼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삼강오륜과 인위예지를 가르쳤다. 삼강오륜. 인위예지. 자, 삼강오륜. 삼강은 뭡니까? 하여간 그 강이에요. 이제 강이고. 오륜. 뭐, 오륜 있죠? 이것이 뭔가 하면, 인간이 생활 속에서 행해야 될 도리예요. 인간이 생활 속에서 행해야 될 도리. 이게 뭔가 하면요, 유교가 밝힌 주체예요.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면, 우주 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기 때문에, 채짜리보다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인이 예지거든요. 인, 의, 예, 지. 제가요 지금 한양에 사대문 얘기했죠. 다 그 이게 인이 예지로 돼 있다 그랬죠. 그 남대문을 뭐라 그럽니까? 속예문. 속예문은 뭔가 예예요, 예요. 돈이문 다 이렇게 지금 사대문의 이름이 지금 인이 예지로 돼 있다. 가운데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사대문 가운데, 종각. 예? 종각, 보신각. 보신각. 그래서, 인, 이, 예, 지, 사대문을 딱으로 해놓고, 이게 오상. 이게 지금 사상이지요? 신까지 들어가면요. 오상이 되는 거예요. 오상이 돼갖고 가운데 보신각을 세우는 거지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죠. 유교가 지향하는 이론을 문화적으로 성화시킨 것이 뭔가 하면 서울의 한양의 모습이에요. 한양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만 조선조 500년간 유교가 주가 됐죠. 이 유교가 주가 된 유가의 이론을 말입니다. 이렇게 건물로 성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만든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속념은 지금 요새 말이죠. 속념은 앞에서 뭐 한다. 뉴스 많이 나오죠? 속념은 이게 지금 말이죠. 이게 왜 생긴 거 뭐 우주 만유 형상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주체를 삼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가의 주체는 뭔가만 우주 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불교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짜리 그랬죠. 이건 뭡니까? 소짜리. 소짜리예요. 소에 바탕되어 있어요. 유교는요. 소자리에 바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지금 유교가 지향하는 이것은 말이죠. 이게 이제 대단한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대단한 것이거든요. 대단한 것인데 그만 유교가 형상 있는 것만 밝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체 유교를 얘기할 때 유교의 가장 근본적인 경전은 뭐라 그럽니까? 주역. 주역이죠. 그 다음에 주역 다음에 뭡니까? 무극, 태극, 음양, 오행 이렇게 나가죠. 이것도 다 밝혔어요. 밝혔는데 주역도 결국은 뭔가 하면 주역도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주역은 말이죠. 유교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 교수입니다. 주역이 안 그렇습니까? 주역이 그렇지만도 주역도 결국은 뭔가 하면요. 주역하는 역자 있잖아요. 역이 뭡니까? 버릇이요. 변화. 변화예요. 주역이라고. 이게 저 변화, 역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는 뭔가면요? 대자리에서 일어납니까? 변화가 대자리에서 일어나냐고요? 소자리에서 일어나지요, 변화는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가 지향하는 것은 소자리의 바탕에 있다, 이 말이죠. 소자리의 바탕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그래서 참 따지는데
유교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것이 예의 범절 아닙니까? 그러죠? 예의 범절. 예의 범절 잘 지키라. 참, 이거를 계속 주장했거든. 저 어릴 때 말입니다요. 육아의 전통 가정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요. 참, 제가 예의 범절 하여간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게 지금. 근데 이제 여기 변화인데. 저 오늘 아침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요. 아, 지금 카톡이 딱 이제 하나 왔어요. 근데 그 카톡 내용이요. 저 맨 이제 그 칼럼 보내주는 이제 교도님이 이제 이 칼럼 그 카톡을 이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요. 자, 요거 이제 조금 실질적인 것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요. 이제 아까 제가 주역 얘기했죠. 주역. 우리나라 주역의 대가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호는 그 대가가 대산. 김석진옹. 이분이 연세가 몇 세인가 하면 96세예요. 연세 많죠? 96세예요. 근데 이제 이 김석진 옹을 중앙일보에 있는 건 백성호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 종교 담당 특별 기자예요. 종교 분야만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분은요, 우리나라 종교의 대가들을요, 전부 인터뷰해가지고 중앙일보에다 계속 싣고 하는 것이 이제 백성호 기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중앙일보에다가 썼는데 그 중앙일보 쓴 것을요 저 칼럼 보내주는 사람이 이제 딱 보냈더라니까요. 자, 금년에 김석진 옹이 말하는 운수, 자 주요 운수 어찌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이게 운수를요. 제가 이제 연초에 꼭 이 양반이 이제 김석진 인터뷰해 갖고 그 해에 운수를 지금 이제 백성호 기자가 중앙일보에다가 지금 발표를 하거든요. 자, 금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제목을 어떻게 그 글 쓰는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요. 아, 이제 이 대가가요 하는 말이 굉장한 개가 나왔다. 굉장한 개가 나왔다. 금년에 주역의 개. 괴. 괴가 나왔다. 굉장한 개가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부냐 소인이냐 선택해야. 이게 뭔가면요. 그 이제 저 칼럼 제목이에요. 정부냐 정부냐 예, 소인이냐. 선택해야. 이게 뭔가 하면 칼럼 제목이에요. 자, 여기서는 지금 정부를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정부만 해당되겠습니까? 단체를 이끄는 모든 단체가 다 해당되겠죠? 이 정부라는 단어 속에는요, 정부만 지금 보고 하는, 지금요, 시국이 원체
지금 어지럽고 어려우니까 정부라는 단어를 선택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정부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꼭 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단체, 그 집단만 이해할 거냐? 아니면은 소인이 될 거냐? 이거를 뭔가 하면 선택해야 될 괴가 나온 거예요. 금년이 중요하죠? 아이고, 안 중요한가 봐. 지금. 정부냐, 소인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요, 단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소인으로 전락할 거냐, 이 전락의 기점에 서 있는 해가 금년이다. 자, 멋지죠? 이 겁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이죠. 금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 그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단체와 집단을 발전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소인으로 전락해버리냐. 지금 우리 주위에 소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면은 뭘 모르는 것이죠. 예.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뭔가 하면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은 이 양반이 설명해서 변하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뭔가 하면요, 변화의 이치를 근본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주역은요, 그래서요, 진리의 세계, 우주 만유가 형상 있는 것을 주체했기 때문에 형상 있는 것은 어쩝니까? 변하죠. 형상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형상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 변하죠. 형상 있는 것은 변하는 거 아닙니까? 형상 있는 것에 변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형상이 아니잖아요. 형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육아의 주체가 변하다 하는 거 확실히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요, 정말로 참 육아의 주체가 이 지금 형상 있는 우주 만유한 주체를 따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더라니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